미국의 명목 GDP,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이런 걸로 평가해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과대평가됐어요. 지금 AI 혁명의 파티다. 파티는 즐기기는 즐겨야 된다. 생산성 통계가 그렇게 안 나오면 또 많이 떨어져 볼 수도 있다. 출입구 옆에서. 아, 출입구 옆에서 즐겨라.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새로운 환경이긴 한데 네.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분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석 아카데미가 새로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부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이호석, 너무 이름 붙이는 것 같아서 HS 아카데미라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HS 아카데미. 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일단은, 미국. 뭐 연준 금리 네. 언제 인하 뭐 이런 거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경제 상황이나 뭐 금리 환경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미국 경제가 훨씬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정말. 네. 네. 제가 당초에는 올 1분기, 2분기에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지금 GDP 나오고 보니까 1분기도 2.5% 성장률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조차 낮아진 게 2.5%. 예, 낮아져가지고 네. 2.5%인데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저 미국 경제 지표들 발표된 것 보니까요. PMI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ISM 거기 지수 보니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도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좋을 때는 좋게 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가 그것보다 나빠지면 좀 꽉 끼는 지점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뒤따라가지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뭐 좋기는 좋지만 조금씩 그 둔화되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더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방송 그 뒤로 나오겠으면 오늘 저녁에 미국 2월 고용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investing.com 보니까 지금 컨센서스가 19만 8천 정도. 이것도 상당히 이거 최근에 더 올라갔더라고요. 낮아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달에 30만이 넘게 나와 가지고 15만 3천이었었는데. 네. 지난달보다 낮아졌는데 컨센서스가 네. 지난주에는 한 18만 19만 사이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19만 8천으로 아, 또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경제 지표 계속 좀 발표되는 거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런데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예, 예. 교수님께서 사실은 경제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혹은 좀 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셨던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미국 경제 좋은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리라고 보는 것은 소비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소비가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69%인데요. 예, 그런데 미국 가계저축이 너무 낮아졌고 뭐 최근 한 통계 보니까 미국 가계 68%가 그달 벌어서 그달 써버린다는 겁니다.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중간가구의 실질 소득이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 GDP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왜 실질 소득은 중간가구는 감소하느냐. 소득 차별화 때문에 그러죠. 뭐 10% 정도만 GDP에서 많이 가져가고요.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미국 소비 여력이 크지 않다. 예,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2월 소매 판매는 1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작년 12월보다 좀 감소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소비 지출을 보니까 1월 게 0.2% 전월비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소비 지출을 보니까 우리가 소비 지출하면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내구재 소비, 준내구재 소비는 거의 정체예요. 네, 그런데 서비스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서비스 소비가 거의 70% 가깝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서비스 소비라는 거는 소득이 줄어들면 영업으로 안 가고 애식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서비스 소비가 조만간 그쪽 지출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2분기에는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못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죠? 그렇죠. 소득은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저 가계 소득이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보다 덜 올라가지고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뭔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느낌인 거죠. 임금은 예. 올랐는데, 그죠? 예, 그렇죠.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미국의 중간 가구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미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네요. 예. 예. 뭐 중간 가구 이하는 더 좀 더 더 심하겠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축률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이게 참 항상 늘 고민이어서요. 저축률이 낮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뭐 30%, 40%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리오픈하면 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낮아져가지고 예. 소비는 안 되고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미국은 지금 저축률이 너무 낮아서 이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예. 이게 낮은 게 좋은 건지 높은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죠. 소비가 네. 미덕인 나라가 미국이죠. 네, 미국인데요. 네, 그러나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뭐 오늘 또 그 1월 무역수지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내 불균형,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적당한 소비가 좋죠. 네, 그런데 네, 저는 지금 미국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금리가 높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소비 좀 줄이고 살아라. 근데 중국 금리는 미국보다 낮고 더 내릴 여지가 있거든요. 중국 금리가 많은 거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해라 가게한테. 그렇죠. 그래야지 세계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세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소비가 크게 안 늘어나서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소비가 적당한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그 2000년에서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까지 보니까 미국 가계 저축률 평균이 한 5.8% 정도 돼요. 2022년에는 3.8%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4% 안팎이거든요. 아. 적어도 저는 가계 평균 정도 한 6% 안팎 이 정도는 저축률이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저축률이 3%라는 얘기는 번 돈을 그냥 다 쓴다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미래일까 걱정이 안 되나? 아무 걱정이 없나? 얼마나 낙관적이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 그러니까 심리, 소비 심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하고 또 미시간 대에서 발표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2월 통계 보니까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맞아요. 지난달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미국 거 소비 심리라는 게 미국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을 비교해요. 근데 미국 주가는 지금 역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주가는 오르는데 소비 심리는 둔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제 조금 쓸 돈이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마 소비를 조금씩 줄이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가 높고 중국 금리는 낮으니까 중국 사람한테는 야, 좀 써라. 그런데 예, 안 쓰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야, 그만 좀 써라. 그런데 계속 쓰고 이런 예.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예. 우리는 지금 이제 높다라고 당연히 높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파월이 지금 금리는 제약적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립금리라는 게 올라간 걸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 금리가 니네들이 높아 보이지? 근데 안 높은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여가지고 그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사실 뭐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미국 잠재 성장률 한 2% 실질 GDP 기준으로 예, 그다음에 명목은 한 4% 정도 나와요. 예,
예, 그리고 그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1분기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한 4.8%. 예, 그 다음에 연말에는 한 4.2% 정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저 상한선이 5.5%니까 지금은 적정 수준보다 금리가 높다.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뭐 추정할 수가 없지만은 한 2.5% 안팎이 되지 않을까. 명목으로도. 예, 예. 네, 네, 네. 좀 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낮아지는 이유는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이고요.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작년에 미국 경제 2.5인데 최근에 올라가서 2.0이고요. 내년에는 1.7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예. 가만히 놔두면 성장할 수 있는 그냥 기초 체력 뭐 이런 느낌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 기초 체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이란 나라도 어쩔 수 없이 커지니까 이제 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는데 네, 미국이 네. 상당히 오랫동안 맞아요. 2%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요새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소위 요새 AI 혁명이거든요. 아, 맞아요. AI 혁명이 과연 생산성을 그렇게 늘려버릴까?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이 올라간 거죠. 1990년대 중반에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경제 모든 부분에 생산성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95년까지 미국의 노동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한 1.5%였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2.9%로 늘어났습니다. 아... 거의 두 배로 생산성이 늘어나버리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소위 이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급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죠. 아...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물가도 떨어지고 낮아지죠. 어. 경제 성장 올라가고. 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보통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리면요. 아.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 성장률 낮아져 버려요. 완전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 골드락스 이코노미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 뭐 미국 주가 엄청 올랐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96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보니까 무려 그 4배 반이나 아, 지수가 아.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맞아요. 2000년 이후 꺼지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이번에 AI 혁명이 그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네, 그런데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작년까지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1.5%예요. 95년 이전 수준을 해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AI 혁명 생산성 증가 효과가 아직까지는 안 나, 물론 앞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찾아보는 게 IT 혁명은 주로 제조업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번에 AI 혁명 제조업도 그렇지만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그쵸. 생산성을 많이 증가시킬 것 같아요.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통계를 찾아보니까 아. 미국 노동부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작년 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아. 2022년 건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게 한 2022년 걸 2023년 5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 거는 올 5월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관심사입니다. 와. 네, 그런데 2022년까지는 별로 아직까지 네네. 네, 작년에도 전체 평균은 1.4%였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AI 혁명이라는 게 정말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지 와. 이게 가장 제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요. 1월 FOMC 회의를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네.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 왜냐면 이 정말 똑같은 워딩으로 파월 선생님 그러면서 요즘에 생산성이 AI 예. 때문에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니까 파월 선생님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그게 큰 일이다. 왜 예. 보통의 경우에 이게 공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은 예. 안 일어난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엄청난 거지만 아직까지 AI가 그 정도인지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긴 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막 미국에서 AI로 뭐가 될 것 같다, 뭐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에 있는 그 인력들을 예. 엄청나게 많이 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줄이는 이유가 사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없어도 돼서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조용하게 그냥 해고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빅테크 쪽에서는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후행적으로 확인하면 좀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가 나와야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준 의장도 아직 통계를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다 그랬을 텐데 근데 분명히 생산성 증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냐? IT 혁명처럼 그렇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주가 보면은 또 노동 생산성을 S&P 500 평가해 보면은 96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 엄청나게 생산성에서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금도 반영해버린 것 같아요. 이미. 제가 그 노동 생산성 미국 S&P 추정하면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요. 이미 높은 생각하고 있구나. 저희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거를 생각을 이미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주가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탱될 수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생산성 증가 통계가 나오면요. 또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죠. 아, 거봐라. 됐잖아. 이러면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뭐 생산성 증가 통계가 좋다고 나오면 한 단계 더 올라 버릴 수가 있죠. 사실은 AI와 관련된 투자가 지금 빅테크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과잉 투자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다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게 후유증도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뭐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여러 기업인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제조업에서 투자를 하면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돈을 주고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 아, 그쵸, 그쵸. 근데 서비스업에는 그 많은 투자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조업은 모든 걸 많이 바꿔야 되니까. 맞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맞아요, 맞아요. 지금 고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 뭐 금융이나 이런 데는 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AI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전히 블랙박스고 파울도 모르겠다고 해서 다닐 정도니까 모르지만 그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주가는 좀 약간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오버슈팅한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뭐 제가 미국의 명목 GDP, 뭐 산업생산, 소매판매, 그 다음에 고용, 뭐 M2 이런 걸 평가해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과대평가됐어요. 생산성에 비해서도 생산성에 비해서 과대평가됐고. 그런데 늘 그런 기대가 있을 때는 과대평가 되는 것이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 보면서 지금 AI 혁명의 파티다. 파티는 즐기기는 즐겨야 된다. 아, 네, 네. 즐기는 즐겨야 되는데, 이게 생산성 통계가 그렇게 안 나오면 또 많이 떨어져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출입구 옆에서 출입구 옆에서 즐겨라. 교수님도 일단 즐기긴 즐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저도 뭐 저 미국 개별 주식은 잘 모르니까요. 글로벌 AI 뭐 ETF 뭐 이런 거 사놓고 저도 같이 좀 즐기고 있죠. 아, 그렇군요. 아, 교수님도 어쨌든 AI가 세상을 바꿀 것에 대해서 추세는 즐기고 계신다,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했으니까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얘네들이 지금 디플레이션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소비도 안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중국 경기가 이제 통계상으로는 4내지 5%. 뭐 중국 정부는 이번에 양해에서 5% 성장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는 뭐 4%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국 전문가 뭐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대학생들 절반이 지금 일자리를 못 잡고 있대요. 얼마 전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명 가까이 1년에 대학 졸업을 하는데 절반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고향으로는 못 가고 굉장히 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저 우리 수출을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지난 2월 보니까 1, 2월 통계를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데 저는 우리 수출이 어느 나라로 잘 되는가. 지금 미국으로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 되고 올해도 잘 되고 네. 있고 미국 경제 좋다. 그런데 중국으로 그동안 수출이 큰 폭 감소했는데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수출 보면은 중국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뭐 품목별로 보면 역시 그 반도체 쪽으로 그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만 보면은 뭐 중국 경제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한데 물가는 그래서 잃어버린 뭐 20년 뭐 또 다시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의 CPI가 뭐 디플레이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뭐 최근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가 0.8 마이너스 뭐 1% 네. 이 정도 되던데요. 네, 그런데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디플레이션은 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1994년부터 명목 GDP가 감소했거든요. 저는 세계 통계를 보면서 명목 GDP 감소한 나라 일본서 처음 봤어요. 네. 물가가 떨어지니까 명목 GDP가 감소하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4.5% 성장하는데. 예, 예. 중국은 아직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 아마 아까 저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축이 높으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통화 증가율이 뭐 최근 보니까 한 8.7%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올해 그 성장률을 한 5%,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뭐 2~3%, 예, 그다음에 중국의 그 유통속도 하락률이 최근에 보니까 한 -3% 정도 되거든요. 적정 통화 증가율 한 10% 정도 돼요. 통화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조금 소비는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좋아지면서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 중국향 수출 개선되는 걸 보면은 중경제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이런 예. 의견이시네요. 그래서 일부 지금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여의도에서는 중국 너무 많이 빠졌다. 중국도 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최근에 뭐 홍콩 중국을 좀 사야 된다. 아, 네. 예, 최근 우리 홍콩 ELS 팔아가지고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우리 맞아요. 국민들한테 손실을 많이 입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쭉 그 금융회사 다니면서 지켜본 경우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오히려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 미국 주가, 일본 주가는 제가 평가하면 좀 과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가하고 중국 주가는 뭐 명목 GDP는 경제 변수로 보면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지난 2월에는 사실 중국 주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뭐 그동안 못 올랐던 이런 시장에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일부 증권회사들도 뭐 중국 비중 좀 높이라 이런 거 전망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워낙 많이 빠졌고 예. 말씀하신 대로 ELS 때문에 분명히 언더슈팅 얘 때문에 예. 더 빠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예. 예.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